내가 뭐랬어? 네 안 온다 그랬지? 아깐 학원 원장 딸이라고 어깨 힘 팍 주더니 겉주 다 뻥이었던 거지. 당연하지. 걔 엄마랑 쌍둥이 동생이랑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던데? 맞아. 그러면서 맨날 부잣집 딸인 척 가증이나 떨고 다니고. 오늘 만에 하나 나오면 바가지 옴팡 씌어서 개망신 좀 줄라 그랬는데 호랑이 굴로 지가 기어들어올 리가 없지. 미안, 내가 좀 늦었지? 집에 갔더니 집사 아저씨가 내 옷을 깜빡하고 안 찾아놨더라고. 그래서 좀 늦었어. 아, 집에 집사도 있니? 니네 집 진짜 부자인가 보다. 글쎄, 뭐 사는데 불편함 느끼지 않을 정도? 아, 그래? 근데 이건 뭐니? 설마 나중에 환불받으려고 안 뗀 건 아닐 테고. 야, 무슨 소리야. 하도 사는 옷이 많아서 깜빡하고 이걸 안 텐데. 아, 그러셨어? 그럼 내가 뜯어줄게. 아이씨, 환불 못 받게 생겼잖아. 네가 쏜다 그랬지? 골라봐. 어, 알았어. 뭐야, 더럽게 비싸네. 와인 한 병에 10만 원? 일단 와인은 샤토 팔로메로 하고 안주는 니들이 고르고 있어. 나 잠깐 화장실 좀. 웬일이니? 황금지 쟤 진짜 쏠려나 봐. 두고 봐야지. 저러다 또 계산할 때 취한 척 쓰러질 수도 있어.